안녕하세요.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세계 3대 레퍼런스 헤드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디오를 즐겨하는 오디오 파일들한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디오적 쾌감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강하게 받을 수 있느냐. 뭐 이게 목적일 텐데요. 취미생활에서.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아마 이어폰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헤드폰을 능가할 수가 없고, 그리고 헤드폰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스피커를 능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소리는 공간과 그 파워에 의한, 다이나믹에 의한 감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는 뭐 비싼 게 있고 좋은 게 있으면 좋지만 너무 비싸니까요. 일단 작은 방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들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 음악 생활을 하려면 헤드폰이 필수적입니다. 이어폰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오늘은 세계 3대 레퍼런스 헤드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레퍼런스라는 말은 그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뭐 최고의 헤드폰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가격 불문 정말 비싸게 만들면 그건 레퍼런스라고 할 수가 없고, 플래그십이라고 해서 뭐 최고 고가 브랜드 이 정도 되는 거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메이커가 헤드폰을 만드는데 자기네 회사의 가장 강력한 특징을 갖고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이걸 정말 대표로 할 만하다. 그런 브랜드를 레퍼런스 헤드폰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헤드폰만 있으면 거의 그 브랜드의 대부분의 뭐 성향이나 성능을 다 경험해 볼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브랜드 세 개가 헤드폰을 대표하는 세계 3대 브랜드다라고 이야기하는 제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KG K701 브랜드고요. 두 번째는 독일 젠하이저 HD600, 그리고 같은 독일 브랜드 베이어 다이나믹 DT880. 이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세개 브랜드의 지금 외관을 보여주는 박스이고요. 그 다음에 실물 사진입니다. 왼쪽부터 AKG, 두 번째가 베이어 다이나믹, 세 번째가 젠하이저 HD600. 이렇게 되겠네요. 처음으로 리뷰를 할건 AKG인데요. 이 AKG는 어쿠스틱 운트 키노 게트라테라고 독일말로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어쿠스틱과 극장용 장비라는 뜻의 회사명입니다. AKG. 오스트리아 회사이고요. 물론 M&A에 대해서 소유권은 미국에 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모델이 AK701이고요. 이 AKG를 대표하는 레퍼런스 헤드폰에 해당됩니다. 이 헤드폰이 특별히 좀더 주니어들한테 유명한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일본의 유명한 만화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애가 이 헤드폰을 계속 사용하고 나오기 때문에 주니어들한테 상당히 인지도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리고 이두 번째가 독일 젠하이저의 HD600이라는 레퍼런스 모델입니다. 뭐 클래식 음악에서는 얘가 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인정받는 브랜드고요. 세 번째는 베이어 다이나믹의 DT 시리즈인데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건 DT990이라고 해서 개방형입니다. 이세 가지가 이제 전 세계 3대 레퍼런스 헤드폰에 해당이 되고요. 보통 사람들 중에 뭐이 3대 브랜드 외에 뭐 AKG를 빼고 미국의 슈어를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슈어라는 브랜드는 미국의 방송용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미국에서는 꽤 유명하죠. 하지만 뭐 대다수 의견들은 슈어는 한네 번째 정도의 브랜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본 소니 제품을 3대 레퍼런스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가수들의 노래 녹음용 스튜디오에서 소니가 좀 인기가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경향도 있고요. 유튜브에 제이플라라는 되게 유명한 그 커버곡을 부르는 가수가 있죠. 그분도 소니 헤드폰을 사용하는데 역시 일본 브랜드를 세계 3대 레퍼런스에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3대 레퍼런스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 제나이저 모델은 HD600이고 헤드폰의 옴수는 300옴입니다. 왜 헤드폰의 옴수가 중요하느냐? 헤드폰의 옴수가 낮을수록 핸드폰이나 이런 포터블 장비에 연결했을 때도 충분한 음량이 나오고요. 높을수록 되게 고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다닐 수는 없어요. 집에 있는 TV나 뭐 스피커 뭐 혹은 저기 CD기 이런 데다 장착을 해야 되고 더 높은 600옴 정도가 되면은 이런 헤드폰을 전문적으로 울려주는 헤드폰 앰프를 사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할 때 자기가 이 헤드폰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옴수를 항상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 가격, 그다음에 구조, 오리진, 소리 성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조는 일단 개방형은 그 헤드폰의 뚜껑이 열려 있어서 외부 소리가 그대로 다 들어오고 안에서 발생한 소리가 길을 거친 다음에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음향감이나 개방감, 뭐 음상감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장시간 들어도 귀에 피로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방형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폐쇄형은 뭐 말 그대로 일반적인 헤드폰들이 거의 대부분 폐쇄형인데요. 외부 소리가 안 들어오고 또 내부 소리도 안 나가게끔 만드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음의 다이나믹, 뭐 강력함 이런 건 상당히 좋지만 또 귀에 대한 피로도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런 폐쇄형은 기본적으로 소리가 울리면서 없어지는 단계까지 밸런스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향적으로 봤을 때는 개방형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개방형, 폐쇄형 그리고 그 중간형인 세미형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제나이즈는 300옴을 가지고 있고 가격은 49만원 그리고 개방형 그리고 독일 오리진이고요. 소리 성향은 상당히 중립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리 성향은 뭐 개인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베이어 다이나믹은 레퍼런스 클래스가 3개 있는데요. DT770, 880, 990 이 세 가지가 있는데 770은 폐쇄형이고 880은 세미형이고 990이 개방형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 다 옴수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베어 다이나믹은 핸드폰 같은 포터블 장비에 연결해서도 충분한 음향이 나올 수 있는 32옴짜리가 있고 TV나 뭐 CD기 같은 가정용 홈 어플리케이션에 연결을 해야만 제 소리가 나오는 250옴이 있고요. 그리고 헤드폰 앰프를 사서 정말 앰프로만 들어야 되는 600옴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나옵니다. 가격은 옛날에는 뭐 60만원 했지만 지금은 많이 내려서 27만원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요. 독일형이고 그리고 뭐 소리 성향은 저음과 고음이 강조되어 있는 V자형이라서 상당히 다이나믹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쿠스틱 운트 키노 앤 게트란테는요. K701 모델이고 62옴짜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인 26만원대 개방형이고요. 오스트리아 제조이며 소리 성향은 고음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어서 젊은 청들한테 뭐 인기가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레퍼런스 헤드폰의 문제점이 사진에 보이시지만 옴수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에 연결해서 충분한 음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진처럼 헤드폰 앰프를 사서 실내에서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건 지금 진공관 헤드폰 앰프에 연결을 해서 듣는 건데 네, 이러면 소리는 매우 좋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만 젊은 세대들은 야외에서도 이런 레퍼런스 헤드폰을 사용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리고 베어 다이나믹 DT880도 저런 소니 저기 오디오 포터블 저건 포터블 헤드폰 앰프라서 뭐 저거를 갖고 야외에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 거추장스럽죠. 두 개를 다 가지고 다니기가. 그리고 이런 헤드폰 레퍼런스 헤드폰의 문제점이 이런 오디오
우리를 녹음하는 스튜디오에서 가수가 자기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용하거나 뭐 음질 모니터링 하거나 마스터링을 할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기본적으로 코드가 3m가 넘고요. 그리고 연결하는 잭도 3.5mm가 아닌 6mm가 넘어가는 그 대형 잭으로 돼 있어서 뭐 집에서 자기가 즐기기에는 좋겠습니다만 야외에서 즐기기에는 그리고 수시로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런 점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는 이런 3대 레퍼런스 헤드폰을 갤럭시나 아이폰 같은 데 연결해서도 스튜디오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음질을 야외에서도 들을 수 있고 등산할 수 있을 때도 들을 수 있게끔 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상 3대 레퍼런스 헤드폰 소개였습니다.